해외 이제 자가격리 규제 풀리면서 급증하는 항공 수요 기대되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항공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지금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해외 자가격리 규제도 일부 이제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입국자가 한 7일 정도 격리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이게 풀리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항공주 이런 부분은 특히 오프닝 주로 부각이 됐던 그런 시점에 우리가 좀 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그 못 갔던 해외 여행 이 수요가 좀 붙는구나라는 걸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를 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직비가 됐거든요. 네. 최근 데이터로 보면 한 25일에서 27일까지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무려 16% 이상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전주보다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라는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요. 준비를 좀 착착하고 있는 게 당장 4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5월까지 이 국제선 증편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대한항공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 그리고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로 좀 뜨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증편을 좀 계획 중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행객들이 올 거라고 예상하니까 준비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항공사들도 이러다 보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신중론도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행 수요가 붙고는 있는데 이게 그 붙는 속도가 일정하게 혹은 좀 가파르게 뛸 것인가 이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상 대비해서는 좀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어서입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방역 규제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리스크 있고요. 그리고 그 특정 노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좌석 수를 60%까지 규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공주 볼 때는 여객 수요는 탄력적으로 뭐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건데 실적은 정말 나와봐야 안다고 이거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이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항공사들의 실적에 또 유가 영향 굉장히 큰데요. 네. 지금 또 유가가 다시 또 상승하는 분위기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중요한 변수 좀 체크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운송업종이 정말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큰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왜 우리가 최근 기사 보면 항공주가 모처럼 날았다라는 제목을 보셨을 텐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 지침이 완화됐다라는 근거 있는 거 하나와 유가가 굉장히 급등했다가 하향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에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유가가 높은 거는 항공주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유류비 부담이 들고 그렇죠. 이게 실적 부담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지금 유가가 살짝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WTI 기준으로 110달러 우위에 있거든요. 여전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샀다가 정말 패닉 상태로 치닫지 않는 한 민감도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운임과 항공 화물 사이의 그 흐름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 해상 운임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항공 운임도 같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항공주 투자하신 분들은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흐름이 있는데 항공 화물의 경우에는 1분기까지 운임은 상승했습니다만 2분기는 좀 소폭 하락할 뭐 전망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반응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공주 그동안 참 어려웠지만 그나마 톡톡한 효자 역할을 했던 것은 그 항공 화물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객기가 과연 날아가게 되면 항공 화물 쪽에서의 수혜가 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벨리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객기의 화물을 싣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다니게 되면 그만큼 화물의 짐칸을 내어줘야 되니까 효자 종목은 화물이었는데 네. 사람이 이제 타면 그만큼 네, 사람들 짐 그렇죠. 네, 그렇죠. 짐이 빠져야 되니까 네, 네.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그동안 약간 이런 것 쪽에서 예, 좀 마이너스가 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제 증권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는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는 운임이 아직 안 빠졌고 대신
그 물동량을 좀 줄고 있다. 이게 좀 포착이 됐다 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포인트로 뭐가 중요하냐면 그 항공사의 운송업종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운송업종 말씀드리는 건데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아니면 뭐 공급 혼란 사태 이런 게 만약에 있었을 때 여기에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게 이 가격의 정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유류비가 비싸지면 티켓 가격을 높게 해서 예,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구조가 여기서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서 제트 유가가 오르게 되면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50% 정도 가격의 인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데 수요가 받쳐준다면 가격 인상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영증권이 분석을 한 거 보니까 이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을 한 내년까지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항공사 잘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구조조정해서 군사를 쫙 빼놨거든요. 군사를 빼놓은 상황이고 지금 무엇보다도 가격이 상승이 되면 매출액이 오르니까 이익 개선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항공업계에 또 하나 이슈 체크할 것이 뭐 오래된 이슈이긴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효과는 이미 또 선반영된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요. 네. 막상 또 그 합병으로까지 또 쉽진도 않아 보이고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과정이 남아 있고 사실 그러나 합병 이슈는 언제나 뜨겁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서는 허들을 한 단계 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건부 합병 승인을 했잖아요. 이 부분 있는데 국제선은 26개 노선과 국내선은 8개 노선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10년 동안 이제 운수권을 나눠주게 됐다라는 거 아마 이미 뉴스에서도 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부분이 이제 증권사에서는 저가 항공사 LCC가 이거를 빠르게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대한항공입니다.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나항공 이슈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과정 1위의 항공사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프리미엄이 주어지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주가 변동성이 낮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렇게 많이 튀지 않았는데 뭐 최근 흐름만 보면 한 2주간 한 10% 오르긴 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래서 그 기대감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대한항공에게는 물류 병목이 하나의 호재일 수 있고요. 해외여행체계는 여객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틀로 보면은 물류 대 과 리오프닝 주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적 또한 1분기 영업이익이 그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한 10% 증가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 또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또 최대 피해주가 또 여행 쪽도 있었고 또 저가 항공사 업계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네. 이제 또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분주하다고요. 네. 이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뭐 합병을 하겠다라는 이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지금 국내 LCC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형 항공기와 화물기 도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엔데믹 시대 좀 화끈하게 우리가 도전을 해보겠다 그런 의미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저가 비용과 LCC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중국, 일본, 동남아 갔단 말이죠. 굉장히 중단거리.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포화 상태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조금 더 수익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거리 노선 이런 쪽으로도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대형계 A330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달 말부터 김포에서 제주 노선에 이제 투입이 되고요. 4월과 5월 한 차례씩 더 한 대씩 더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노선 운항도 시작을 하고 2027년까지는 대형기, 중소형기 할 거 없이 들여와서 유럽, 미주 노선까지 뚫는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밑에 이제 제주항공 보면은 지난달에 LCC 업계 최초로 화물 전용기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 최초입니다, LCC. 네. 여객기 내 좌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항공 화물 사업을 확대해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라는 의지 역시 있었고요. 그리고 신생 LCC인 에어 프레미아. 꽤 공격적이에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설립 초에 코로나19가 터져서 굉장히
죽상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출발부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여객과 화물 사업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항공기 3대 추가 도입할 예정이니까 이 흐름 잘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항공 주요사들 보니까 주가 상황이 뭐 올해 특히 뭐 2월 이후에 뭐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또 오른 만큼 또 빠지기도 하고 좀 답보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끝으로 항공주 투자 전략 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운송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 비중 확대 유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워낙 이제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증시 전반의 불안감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은 이제 막 해외 그 자가 격리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리오프닝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한 해운주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LCC는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전고점 이상으로 상향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월은 이거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류 대란 이런 부분이 심화돼서 화물 운임이 좀 상승할 수 있을지 보시고요. 앞서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객 수송 이런 부분은 좋아지겠지만 직접 실적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판단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증권사 전문가의 다수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단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